위원장이시며 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이당과 우리의 기이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속단에 나오셨습니다. 최조선의 기치이시며 상징이신 이당과 우리의 기이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꿈같은 환호, 보라같은 풍모의 성으로 경축의 광장은 세차게 끌어번집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둘이의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당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이 구호를 높이 축겨들고 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걸음마다 짚으시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유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여 온 우리 인민군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전통, 충성의 전통을 이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희 동지께 끝까지 충실하며 조선혁명 위협 완성이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사나운 광풍이 불어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며 혁명이 제1선에서 우리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총포탄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열병부대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쉰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민무력부장 최광! 앞으로! 끝!
군대가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주석단 앞으로 행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용 김일성 동지를 조선혁명의 진두의 높이 밭으로 모시고 한관 항일대전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온 부사들의 장엄한 그 대오인가. 한일 부사들의 붉은 피와 넋으로 더욱 붉어진 혁명의 붉은 기, 신념의 표대이고 일심단결의 상징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친 붉은 기. 경의하는 장군님 따라 더 세차게 휘날려갈 맹세의 높이 태우는 구해쳐 갑니다. 한일 무장투쟁 시기 지휘관 복장을 한 종대의 뒤를 이어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지휘관 복장을 한 열병 종대가 경축의 광장으로 허무당당히 들어섭니다.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승리는 위에 있는 군대를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현대적 군대를 갖춘 일체의 간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희 동지의 세련된 영도로 해서 확고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백독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성 경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의 의지, 천만의 대군이 달려들어도 주저 없이 맞받아 화담이 돌진해 나가는 대용단, 오만한 원수들을 한 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시는 기묘한 지략, 일단 목표를 정하면 자비하게 타격하는 용감한 기질을 갖추신 기세의 장군, 그이는 바로 이의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이십니다.